얘가 나랑 제일 친한 친구야. 친하다는 개념은 측정할 수 없으며 수치할 수 없기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친함의 정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타인에 대한 판단 지표로서 사용하고 있다. 지극히 주관적인 지표임에도 우리는 객관적일 것이라고 착각한다. 이 지점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이 오류는 상처가 된다. 인간 개인이 친함의 정도를 인식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같이 보는 시간, 같이 했던 경험, 공유하는 비밀. 시간이 짧음에도 경험이 없음에도 비밀을 알지 못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식어 뒤에 친하다라는 말이 붙었을 때 어색하지 않은 걸 보면 역시나 친함의 정도는 일관적이지 못하다. 결국 개인이 친함의 정도를 인식하는 근거는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고작 느낌이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느낌. 이 얼마나 모험적인가? 인간은 특정 대상을 판단할 때 수학적 사고 위에 존재한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100원, 200원, 심지어 10원 단위에서도 효율을 비교한다. 수치화를 통한 객관적 인식만이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논쟁 중인 주제에 대해 내놓는 의견 역시 비슷하다. 잘 모를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다수설을 따른다. 이처럼 인간은 매사에 수치를 통한 판단으로 안정감을 느끼는데 왜 타인과의 친함을 판단할 때는 느낌에 근거하는 것일까? 그리고 또 이를 통해 발생하는 오류, 즉 상대방과 나와의 판단 차이로 상처를 받는 것일까? 나는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칙한 결론을 내보고 싶다. 인간은 애초에 누군가와 친해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감정이 없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나 역시 친한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며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것은 다만 인간 본질에 대한 생각일 뿐이다. 인간의 본질은 의식 저 밑바닥 심층에 깔려있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악함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저 존재함으로써 존재하는 풍경과도 같은 것이기에 단순히 관찰해보고 싶은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다듬어 본다. 다른 사람과 친하다는 개념 위에 덧씌워진 감정, 따뜻함, 즐거움 등등. 이런 감정은 친함이라는 상태를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준다. 하지만 이는 전혀 특별하지 않다. 단지 타인이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산물일 뿐이다. 인간은 애초에 누군가와 친해질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인간은 애초에 누군가와 특별한 것이 될 수 없다. 단지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상호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목적이라는 것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목적만은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리에서의 이탈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무리에서의 이탈은 생존에 절대적으로 불리했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화, 다원화되어 있는 사회라 할지라도 인간 무의식에 각인된 저 본능은 인간으로 하여금 적절한 개체수의 무리를 형성할 것을 요구한다. 인간은 이러한 본능적 외침에 따라 적절한 개체들과 어울린다. 이것이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친함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친함의 척도, 얼마나 친한가에 대한 판단을 느낌이라는 주관적 감정에 근거하는 이유는 바로 상대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애초에 객관적일 필요가 없었다. 두 명의 인간이 무리 형성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만난다. 위와 같은 목적이 서로 부합하기에 친구가 되었다. 이때 인간 A는 인간 B와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한다. 만약 B가 위로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를 위로해주거나 도와줌으로써 얻는 본인의 효용감에 만족한다. B가 재미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그의 노력이 곧 내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어 만족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을 즐겁게 해줌으로써 얻는 본인의 효용감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같은 취미나 비슷한 성격이 두 사람 사이를 반드시 친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메커니즘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알게 모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아마 무리에서의 이탈이라는 근원적 공포감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인 것 같다. 중요한 존재여야 이탈의 위험이 줄어들기에 계속 확인받고자 하는 욕구가 각인된 것이 아닐까? 이러한 배경에서 상대방과 나와의 판단 차이도 설명이 가능하다.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그 정도는 아닐 때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 이것 또한 특별할 것 하나 없다. 단지 상대방과 있을 때 느끼는 나의 효용감이 더 컸기 때문이다. 나는 저 사람과 있을 때 스스로의 중요성을 확인받았지만 상대방은 나와 있을 때 스스로의 효용감을 나만큼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곳엔 선과 악도, 아름다움과 추악함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설정된 기본값이었을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본능의 근거에서 인간의 성향을 결론 내리면 불편감을 느낀다. 인간 감정의 지향점은 반드시 아름다워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것 같다.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 개념이 아닌가? 반면 자연스러움은 고정적인 가치이다.
지구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존재라는 풍경은 한없이 자연스러웠기에 자연스러움 앞에서 아름다움은 그저 소심한 의견일 뿐이다. 위에서 말한 친함에 대한 나의 의견은 비인간적이며 냉소적 의견이 아닌 자연스러움을 바라본 관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친함에는 사실 특별할 것이 없다는 것, 인간관계에서 친함의 차이는 단지 내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란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일은 정말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니니까 사람에게 굳이 상처받을 필요는 없으며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으면 그 사람의 중요성을 높여주면 될 일이다. 저기에 있는 저 무리가 서로서로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무리에서의 이탈이라는 공포를 피해 만나 서로가 서로의 중요성을 높여주고 있을 뿐이다. 감성과 심파가 판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인간관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때 따뜻한 글을 통한 위로나 인간관계에 대한 요상한 이론을 통해 극복하기보단 차라리 인간 본질에 대한 관찰을 통해 사실은 별거 아니란 걸 깨닫고 내려놓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따뜻하게 꾸며낸 감성보다 차갑지만 자연스러운 이성이 훨씬 더 위로가 될 것 같다.